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명상법회 때, 이제 다양한 우리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명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우리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또는 우리 한국불교에서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뭐 수행이나 명상이나 사실은 뭐 서로 다르질 않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한국불교에서 많이 행하는 수행들 그 수행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어찌 보면 그 수행이라는 것은 유의 조작이다 그래서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연불수행, 다라니수행, 독경수행, 절수행 이런 이제 다양한 수행들을 한단 말이죠. 어느 절에 가나 그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절저절 이제 다니시다가 혹은 이 불교 행사 저 불교 행사 가시다 보면 연불하는 경우도 만날 것이고 또 독경하고 또 다라니하고 또 진언을 염송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래 될 때 제가 이제 일각에서 한편으로 수행하는 것은 유의 조작이다. 그러니까 수행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초기 선불교에서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나무라면서 혼을 내면서 수행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연불하고 독경하고 다라니 외우고 이러는 거는 아주 안 좋은 거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바르게 하면 되겠죠. 바르게 하면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바르게 법문을 듣고 하면 이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마음 공부라서 사실은 마음에서 법문을 듣고 스스로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것을 뭔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답도 나오지 않는 그 의문을 가지고 뭐랄까 버티는 것 그게 이제 마음 공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억지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부터 이제 오늘은 이제 진언 수행, 다라니 수행 혹은 이제 진언과 다라니를 독송하는 수행을 이제 뭐 주력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런 다라니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불교의 수행법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르게 진언 다라니 주력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들으시고 그런 면에서 수행을 한다면 내가 다라니 진언 수행을 하는 곳에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앞으로 다라니 열심히 독송하십시오. 주력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오. 이건 최고의 수행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굳이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한국불교에서는 어디 가나 이런 수행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다 공덕이 된다. 사실은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마음 공부인데 설거지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하는데 숨 쉬는 것도 수행이고 산을 걷는 것도 수행인데 다라니 독송하는 게 수행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도대체 왜 이런 수행이 나오게 되었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진언 다라니, 주력, 만다라, 만트라, 다양한 이제 용어들이 이제 혼선이 좀 있는데, 같은 의미라고 쉽게 말해 생각하면 돼요. 진언이라는 것은 이제 참된 말, 이런 뜻이죠. 참된 말, 참말, 이런 뜻인데, 이 어원을 보면 이제 진리에 대해서 사유한다, 이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인도말 만트라가 이제 그 어원이라고 합니다. 만트라는 그 뜻이 이제 신성한 언어, 또 진리의 말, 이제 이런 참된 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트라는 우리가 예상했을 것 같은데 바라문교 이제 인도의 전통 종교였던 그 바라문교의 어떤 창가지 경전이 이제 베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베다에 나오는
이제 주문 있죠, 주문. 이제 주문이고, 그것은 주로 이제 그 신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로서, 그래서 어떤 신들의 어떤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을 빌어서 내가 조금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좀 삶이 나아지고 이를테면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로 주로 바라문교에서는 썼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라문교에서 다라니를 만트라를 외우면서 이게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하는 것 자체가 바라문교에서는 상당히 주술적인 의미로 어떤 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복을 비는 의미로, 그래서 바깥에는 어떤 신에게 목이 들어오니까 밖에 문을 닫아주셔도 좋겠습니다, 순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내가 어떤 주도적인 힘을 지닌 내가 수행을 해서 내 스스로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뭐 자기가 깨닫고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신에게 의지하는 이런 주술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초기에 주술 이 만트라를 수행으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는 수행자들이 대부분 브라만교를 믿던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이 불교로 넘어와서 수행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여전히 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이 주술은 하지 마라 하고 금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외우는 수행은 좋은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었고, 그 이유가 베다의 주문이 신의 찬가나 또는 신의 어떤 힘, 불가사의한 힘을 빌려서 그 어떤 세간적 주술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신의 힘에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내가 내 안에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힘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맞지 않다 해서 금지를 했었죠. 심지어는 이 베다에서 말하는 그 주문은 축생주라고 해서 축생들에게나 적합한 그런 주문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금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이나 뭐 율장 같은 것에 보면 이 주문을 금지한다라는 어떤 이런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시면서 예외 조항으로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 당시는 주술적인 의미다 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고 뭐 몸을 낫게 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굳게 믿었었겠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막그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전쟁이 나면 적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죽 모여 앉아가지고 막 다란히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뭐 뭐라더라, 우리나라도 그 무슨 줄 알지, 문두르 주인가 뭐 해서 그걸 외워가지고 적을 물리쳤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식의 의미로서 주문을 외웠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행자들이 뭐그 당시는 산에서 수행하고 초기에는 절이 없었으니까 산에서 수행하고 뭐 밀림에서 수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뱀에 물리거나 독사 같은 뱀에 물리거나 또는 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거나 뭐 치통이 일어나거나 이런 아픈 이런 일들이 좀 통증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도로도로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당시는 딱히 약도 없고 뭐 딱히 이렇게 의원이라고 찾아갈 만한 것도 마땅치 않고 더구나 가난한 수행자들이 어떻게 뭐 그런 걸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뭐 전혀 없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주술의 힘에 의지해서 주술사들 찾아가서 이렇게 막 주문해주면 낫고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보편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수행자들이 너무 아파 죽겠는데, 독에 물려서 이걸 당장 죽겠는데, 혹은 막 복통이 일어나고 해서 죽겠는데, 힘이 들어 죽겠는데, 이거 주문을 외우면 낫는다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일부 낫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하면 낫는다라고 하면 그게 요즘 말로도 그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그거잖아요. 그냥 설탕 덩어리를 약처럼 만들어서 주고서 이거 약이다 이러면 낫거든요. 그거 먹고도 낫는 일이 벌어져. 그게 그것이 나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으면 거기서 힘이 발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워낙 쉽게 말해 전 국민들이 전부 다 주술을 외우면 병이 낫는다,
병이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굳게 믿었다 보니까, 거기다 믿음이 워낙 전반적으로 강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좋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어떤 병이 있고, 복통이 일어나거나, 그런 고통을, 일시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선의의 주문, 뭐, 누굴 나쁜 의미로 하는 주문이 아니라 선의의 주문에 대해서는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허용을 하셨다 그럽니다. 뭐, 티베트 밀라레파 같은 경우는 올바로 수행을 하기 전에 본인이 나쁜 주문, 악한 주문, 불자로 전향을 하고 뭐 이렇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나쁜 주문을 외워가지고 누군가를 막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술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랬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의의 주문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이런 정도였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주도적으로 이제, 아, 이건 훌륭한 수행에다 해서 했던 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 오면서, 대승불교로 오면서, 불교가 상당히, 뭐랄까, 부처님 가르침이 워낙, 뭐랄까, 이게, 바라문교, 그 당시 바라문교의 가르침에 비해서, 이 바라문교의 초기 가르침들을 보면 상당히 이런 주술적인 것이라든지, 뭐, 바라문교에서 윤회사상도 시초가 나왔는데, 그 윤회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그, 뭐랄까, 조악한, 아주 그 뭐 유치한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의 윤회론이었어요. 지금 보면 좀 웃기는 정도의 어떤 윤회론이었고 그 정도로 좀 교리가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문교가 불교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흡수하고 특히나 이제 대승불교의 가르침도 전면적으로 흡수하면서 나중에 힌두교로 변모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도 힌두교에서 흡수를 하면서 힌두교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된 종교, 좀 신흥 종교, 현대적인 종교로 이렇게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교감을 주고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힌두교에서 좋은 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따오기도 하고 채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인도는 지금까지도 힌두교가 저렇게 많잖아요. 지금도 힌두교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 당시는 뭐 여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이제 힌두화 되어가는 모습들을 띠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다라니 또는 주력 또는 주문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불교의 수행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AD가 넘어오면서 대승불교 경전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라기보다는 대승불교의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제2, 제3의 부처님들께서 새로운 대승불교 경전들을 이제 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렇게 힌두교에서 일부 차용해온 혹은 주변의 다양한 어떤 문화권에서 차용해온 것들도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서 불교 안에 이제 들어오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불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한국 불교가 보니까 뭐 염불해라 독경해라 극락왕생한다 뭐 다라니하고 뭐 능엄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그 반발로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부처님의 원음으로 돌아가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생한 원음, 그것이 진정한 불교의 핵심 아니겠느냐. 그리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같은 것들이 많았었고, 그 촉발을 일으킨 것이 이제 니까야라는 경전이, 우리나라로 이제 본격적으로 부처님의 원음에 가까운 경전이거든요. 아함경보다 조금 더 원음에 가까운 걸 이제 니까야라고 하는데, 그 니까야가 이제 번역돼 나오면서 이제 원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기 불교 아주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초기 불교에 쉽게 말해 꽂히는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한국 불교나 대승 불교가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너무 많이 왜곡 변질되었어요. 사실은 대승 불교에서는 반야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처님 사상으로 되돌아가자는 운동이 대승 불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파 불교를 통해서 너무 왜곡되고 교학화되고 교리화되고 현학적으로 변모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띠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시 돌아가서 지금 초기 불교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대승불교도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도 초기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그렇게 반야경이나 화엄경, 법화경 같은 그런 어떤 순수한 대승불교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이따 중기 대승불교 경전들 또 후기 대승불교 경전들이 이제 밀교 경전들까지가 나오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힌두교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승불교 경전들 가운데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한 경전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이상하게 아마 일반 불자들은 조금 느낄 건데요. 경전을 공부해 보면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는 경전이 반야경이거든요. 우리 반야심경 금강경 같은 반야심경 금강경이 반야경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경전이에요. 근데 반야경이나 법화경, 화엄경 같은 이 초기 경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뭐랄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어떤 중도 사상 또는 공사상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설하고 있는데 그런 대승불교경 사이에 예를 들어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같은 예를 들어 정토 계열 경전들이라고 부르는 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극락왕생한다. 서방 정토에 극락 세계가 있다. 염불만 하면은 그 극락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 이런 타력 신앙적인 어찌 보면 불교의 다른 경전들과는 조금 맥을 다르게 하는 좀 색다른 요소의 경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토계의 경전들은 일부 보면은 마치 성경을 읽는 듯한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사실 상당히 좀 타력적인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대승불교 경전이다라는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이제 정토를 연구하는 어떤 하나의 파로 나뉘긴 했지만 그리고 그것을 바른 어떤 안목을 갖춘 관점에서 정토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 서방에 정토가 진짜 있어. 내가 죽기 전에 아미타불 염불 10번 하면 정토에 태어날 수 있어.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해서 그때 깨달으면 돼. 이거는 둘러나는 입법이잖아요. 저기 정토가 따로 있다. 여기 나는 중생이 여기 있는데 저기 정토가 따로 있다. 나는 글로 가야 돼. 약간 좀 쉽게 말해 방편이 센 거죠. 좀 이게 뭐냐면 이제 이행도라 해가지고 아주 낮은 수준의 중생들.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어쩌면 약간 그런 면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파불교라고 해서 엘리트 불교, 스님들을 위주의 불교, 교학적인 불교 이런 어렵게 불교를 연구하는 불교가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다가오기 어려웠고 그러니까 불교를 좀 멀리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토신앙 같은 이행도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처럼 이제 불교 순수한 불교에서 대승불교로 오면 조금씩 이제 뭐 보살 사상 같은 것도 어찌 보면 불교에 본래 없었던 것이죠. 초기 불교에는 나오지 않았던 뭐 이런 것이었는데 뭐 전생당 같은 데 일부 나왔던 얘기들을 조금 이제 바꿔 가지고 보살이라는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대승불교 경전들에서 이제 주력, 다라니, 주문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불교 안에 전면적으로 이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그 대신 이 대승불교 경전에서 이 주력 다라니를 흡수할 때는 어떤 의미로 흡수를 했느냐 하면 주술적인 의미, 이 힌두교 바라문기에서 쓰던 주술적인 의미가 아닌 깨달음을 얻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수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이행도적인 측면, 쉬운 불교적인 측면에서 주력을 수행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그냥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원 다라니를 외물로써 어떤 우리가 기복적으로 기도할 때 다라니 많이 외잖아요. 당연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거 뭐 2000년 전을 얘기할 필요 없이 지금도 수능 기도할 때 다들 다라니 하잖아요. 부산에 오니까 이제 저한테 그랬대 사람들이 부산은 다라니 기도가 최고입니다. 다라니 기도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다가 큰일 나십니다. 제가 초기에 다라니 기도를 폄하하는 발언처럼 들렸나 보죠. 제가 다라니 기도 3이라는 거를 이틀은 빼고 명상 참선법회 하자 그랬더니 반발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다라니가 최고인데 다라니를 무시하는 발언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또 다란이 기도를 어디서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란이 기도를 지금도 깨닫기 위해서 다란이 기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저한테 와서 다란이 기도 하신, 삼만독 다란이 기도 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본걸 듣고 제가 확실히 알았죠. 아, 이분들이 다란이 기도를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술적으로 하는구나. 힌두교 바라면 주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아주 심한 좀 병이 있었는데 그걸 낫기 위해서 다란이 하면 낫는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면 낫는 줄 알고 지금 억지로 해가지고 막 힘들게 삼만독을 했는데 아무래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와서 몇만독을 더 하면 날까요?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다란이 기도. 부처님께서 하더라도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방식의 다란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명백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했던 다란이 기도죠. 다란을 통해서 현세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어떤 복을 얻고자 하는, 구복적인 요소, 주술적인 요소, 뭐 그런 요소로서 다란이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방편으로는 너무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의의 의도로 너무 힘든 사람이 이 힘든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란을 한다 이러면 뭐 예외적으로 이게 낮은 수준의 그 이행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능한 얘기죠. 부처님도 오케이 그건 인정한다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것 같네요. 부처님 말씀처럼 방편으로는 용인이 될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방편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방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거에 목매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방편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 다란이 수행을 할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다란이 수행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좀 힘든 고통을 극복하는 의미, 또 어떤 선의의 의미,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다란이 기도를 함으로써 조금은 어떤 그 가피를 입고 이러기 위한 목적으로서 방편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그러나 경전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음으로서의 주력, 주문으로서 경전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보면 이 주력을 어떻게 이제 대승불교 경전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즉 바라문교나 힌두교에서 주문이 신을 찬탄하고 막 그냥 주술적인 의미의 주문이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예를 들어 금강정경에서는요, 첫 번째, 마음의 작용을 지속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을 다란이라 한다. 즉 다란이를 통해서 주술적인 복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삼매를 증득하게 마음의 분별 망상을 치고 여의고 마음을 다란이 하나에 집중해서 다란이 하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 망상을 이게 없애주는, 그래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지관할 때 지혜 수행, 이런 어떤 지관의 수행을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다란이 수행을 드러낸다고 쓰여 있고요. 또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금강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청정한 자성, 자기 성품이라는 이 법의 성품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을 진언이라고 하고 또 밀주라고 한다. 진언의 다른 이름이, 아까 만트라라고 했는데 만트라의 다른 이름이 진언이고요. 또 이걸 주라고도 하고 주문이라고도 하고, 또 신주, 신령스러운 주문이다 해서 신주라고도 하고요. 또 총지라고도 합니다. 다란이를. 총지가 뭐냐면 총체적으로 좋은 거는 전부 다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권능, 모든 지혜,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담겨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총지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능지라고 해서, 능지는 뭐냐면 능히 이렇게 지닌다 이런 뜻으로 선하고 법다운 것을 지니게 해주는 의미. 또 능차라고 해서 법답지 못한 것, 악한 것,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의미다 이런 뜻도 있고요. 집지라고 해서 올바른 것, 바른 법을 항상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 이제 이런 다양한 의미로 이제 다란이가 쓰이고요. 또 호주라고 해서 이제 뭐 보호해주는 주문이다, 혹은 밀주라고 해서 비밀스러운 주문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청정한 자성에
내 자성의 이 법성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진언이고 밀주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즉,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주문이 주술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밝혀주는 것이 바로 주문이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아주 그 대승불교에서 놀랍게 이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의 어떤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주문을 놀랍게 완벽하게 제대로 된 법으로서 변모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이 반야경 같은 경전에서도 모든 부처님들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대명주 크게 밝은 지혜의 주문 그 주를 수지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도 나오고요. 또 이 불지경론이라는 곳에서는 다라니는 한 문자에 옴 하는 한 문자, 옴만이 반매옴 하는 한 구절, 그 한 문자에 일체 모든 문자를 전체적으로 지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뜻에 일체의 모든 뜻을 다 담는 것이다. 무량한 모든 공덕을 모아 간직하는 것이기에 무진장이라고 한다. 무량한 모든 의미를 다라니 하나에 총체적으로 총지 다 간직하게 만들어서 다라니라고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대지도론에서는 외도의 주술, 아마도 이제 바라문교 이런 걸 얘기하겠죠. 외도에서 말하는 주술은 업력을 늘리고 원한을 늘게 하는 것이라서 좋지 않은 주문이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주력은 해탈을 얻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해탈을 하는 어떤 수행으로서의 주력이 대승불교 경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좋게 말만 좋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낮에도 그 말씀 드렸죠. 금강경에 보면 이제 불법의 핵심이에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중생의 병은 뭐냐면 분별이 병입니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온전히 통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대로 왜곡해서 내 머리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보는 거죠. 그걸 이제 분별식, 분별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분별심으로 대상을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대상은 있는 그대로잖아요. 저는 여기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고 키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저는 스님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 즉 저를 보자마자 스님이야, 저를 보자마자 남자야, 키는 얼마쯤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건 해석이잖아요. 내 안에서 해석해서 본 거죠. 저를 보고 좋은 스님이야, 나쁜 스님이야, 키가 크네, 작네, 잘났네, 못났네, 이거는 다 달라질 수 있죠. 사람마다 판단이. 어떤 사람은 제가 저를 보고 키가 작아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커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법문 들을만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못 듣겠어 이럴 수도 있죠. 즉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니죠. 내가 생각으로 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다 빼고 즉 의식이 분별해서 보지 않고 분별해서 보는 모든 것들을 분별의 대상을 명색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불교 12연기에 무명행식 명색유기패서 나오잖아요. 즉 분별의식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느냐 하면 명색으로 봅니다. 명은 이름이고요, 색은 모양, 색깔, 빛깔이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자마자 이제 이름을 지니고 이제 그 청화 큰 스님께서 이 명과 상을 떠난다라는 그 식의 대상인 명상, 명과 상을 떠나서 보라는 거예요. 이름도 붙이지 말고 개념도 붙이지 말고 모양도 붙이지 말고 봐라. 그게 온전한 통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청화 큰 스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명상을 떠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름 명자에 모양 상자인데 진리는 이름과 모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름과 모양을 못 떠나면 범부다. 부처님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름이 본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강경의 핵심도 상을 떠나라는 것이죠. 상이 없으면 범부이고 상이 있으면 범부이고 상이 없으면 성자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명과 상을 떠나라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분별하지 마라. 대상을 볼 때 분별해서 보지 마라. 분별심으로 보지 말고 무분별지로 분별 이전의 첫 번째 자리에서 봐라. 이 소리거든요. 이걸 보자마자 죽비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름이 딱 개념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과 상을 보면 모든 물건에 물건과 어떤 것들의 이름과 모양이 있는데 이름을 듣고 그 사물의 모양을 떠올리죠. 죽비 이러면 죽비라는 이름을 듣고 죽비라는 모양을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상을 보자마자 죽비라는 명과 이 모양을 죽비라고 해라는 상을 딱 접목시켜가지고 이거는 죽비 이렇게 명과 상이 작동해서 이걸 죽비라고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죽비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저 시골에 가니까 어떤 저 할머님께서 이걸 죽비인지 모르셨나 봐요. 이거를 서로 이제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이제 이게 이 안막이라면서 이렇게 어깨를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죽비인 건 아시죠? 그랬더니 죽비가 뭐요? 진짜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절에서 쓴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안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리가 딱딱 나니까 더 시원해 이러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시원해 이러면서 서로 이제 안막을 해준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명색이 죽비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불구야 라고 우리 안에는 인식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안막이 안마막대기라고 인식이 된 명색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걸 그냥 안마하는 용도로 쓰는 거죠. 명색이 다르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정치에서 어떤 국가에서 어떤 뭐 정책을 하나 내놨어요. 그러면 어떤 진영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잘못된 거야 이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한 거야 이러거든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정책을 가지고도 너무 잘했어라고 하고 너무 못했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첨예하게 갈리죠. 왜 그럴까요? 명색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 안에 고정관념으로 무명행식이라 하잖아요. 무명 어리석다 보니까 행위 여태까지 살아온 행위에서 만들어진 업습 행위에 따른 업습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수많은 머릿속에 인식의 어떤 업식으로 작용하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인 사람은 보수의 생각들이 꽉 쌓여있고 진보인 사람은 진보의 생각이 꽉 쌓여있죠. 종교도 불자는 불자들만의 이게 꽉 쌓여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생각이 쌓여있듯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잖아요. 해석하고 판단하듯이 저마다 쌓여있는 업식이 다르다 보니까 명색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요. 어떤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천하의 나쁜 짓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한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처럼 똑같은 대상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르게 보죠. 어떤 사람은 그런 댓글도 봤어요. 이렇게 큰 마귀가 여기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 모 신을 믿어야지만 된다. 당신은 이래가지고 정말 지옥에 간다. 큰일 난다. 이렇게 그 마귀 같은 소리를 짓거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내가 불쌍해서 내가 얘기해 준다. 나도 입 아프지만 당신을 위해서 얘기해 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 당신은 지금 다른 종교를 완전 마귀 속에 들어갈 만한 일을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니 너는 미래가 뻔히 보인다 이러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도 있겠죠. 똑같은 예, 그런데 또 아까 낮에도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죠. 기독교 천주교 독실한 신자분들이 또 이 법문 엄청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제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죠. 자기 안에 그걸 바라보는 의식이 전혀 다르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마다 자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업에 따라 과거 경험에 따라서 현실을 그 경험에서 켜켜이 쌓여왔던 그 업습을 가지고 현실을 판단하죠. 있는 그대로 결코 못 봅니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왜곡해서 봅니다. 근데 그 왜곡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거대해요. 있는 그대로를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할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보수와 진보가 막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돼요.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도저히 대화가 안 되고요. 또 부모와 자식이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왜? 부모님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업식대로 딱 정해놓은 그 틀 가지고 이야기하고,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나에게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자식은 자식에게 맞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다못해 전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 젊은,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욕을 너무 너무 심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어지간하면 나는 그 다 인정을 하고 다 참 이해해주고 싶지만, 야, 그렇게 욕하고 그러는 거는 즐거운 게 아니야. 욕을 해가지고 남들 즐겁게 해주는 게 그게 진짜 그게 좋은 걸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약간 꼰대처럼 바라보면서, 약간 꼰대라는 듯이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스님도 지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 스님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스님도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우리 또래 애들한테 얘기해보세요. 이거는 전혀 욕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허용돼요. 이걸 가지고 뭐라 하려면 그 사람은 진짜 꼰대예요. 제가 이게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옳은 것도, 아무리 옳은, 물론 이제 그게 옳다 그러다 이걸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아이들의 세계와 우리들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안드로메다에 살고 있고 자식은 여기 한국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세계. 내가 바라보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고 두 달 동안 집에 갇혀 있으니까 엄마랑 맨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애가 이렇게 어디 인터넷에 올라온 거 보니까 어떤 애가 그림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림일기에 괴물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엄마가 괴물이 됐다. 그리고 또 엄마들과 상담을, 엄마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엄마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엄마들은 내 자식 이렇게 괴물 같은 애인지 몰랐다니. 자식과 정말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나랑 근원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안 맞을 줄은 몰랐다. 방학 때는 그나마 버티고 버텼는데 방학이 두 달이 더 되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서 그래요. 전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서로 자기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왜? 내가 분명히 봤으니까. 내가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받고 경험했고 그걸 인식으로 내가 저장했기 때문에 그게 분명히 옳다고 생각해요. 경험으로 나는 옳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증명을 했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다른 증명을 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옳거든요.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100% 맞아요.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요. 근데 타종교는 그거를 열심히 믿었더니 그 종교를 믿어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종교가 맞는 거예요. 나에겐 이 종교가 절대 진실이지만. 근데 이걸 가지고 싸운들 전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항상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 대상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해서 분별해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분별해 놓고 나서는 여러분 명과 상을 지닌 모든 대상은, 분별되는 모든 대상 얘기하죠. 쉽게 말해 내가 인식되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대상들, 모든 대상은 그게 물질이든 말이든 보이는 거든 뭐가 됐든 모든 분별의 대상은요 전부 다 내 식대로 해석이 돼서 내 안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은 나름대로 좋거나 싫은 이미지를 가지고 저장돼요. 그걸 상이라고 하죠. 난 이런 사람은 좋아하는 상으로 저장되고, 난 이런 사람은 싫어하는 상으로 저장돼요. 그래서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내 안에 저장된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대상을 자기식대로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 선이다 악이다, 내 식대로의 색안경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거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나는 내 식대로의 잣대를, 이 분별 의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명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잖아요. 내 잣대가 이만해요. 근데 신기한 점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식한 이 잣대가 옳다라고 집착을 해요. 고집을 해요. 당연히 옳지. 내가 검증한 거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다른 사람은 나와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히 다른 잣대. 심지어는 인간과 짐승 정도의 어마어마한 차이 정도의 너무나도 멀고 먼 잣대를,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얼추 비슷한 잣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근데 얼추 비슷한 잣대를 가지지 않아요. 전혀 다른 잣대를, 각자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즉 나에게 파악된 세상은 이 온 우주 전체에 둘도 없는 나에게만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상에만 살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산다면 그게 바로 불국토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데 우리는 그 불국토를 안 살고, 불국토에 있으면서 불국토를 안 살고, 불국토에서 내 식대로 불국토를 해석해놓고 그것을 세상이야, 이렇게 세상에 대한 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라고 판단한 내 식대로의 세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 속의 세계만 살았어요. 신기한 거는 남편의 세계는 또 달라요. 자식에게 세계는 또 달라요. 비슷할 거라고 착각을 서로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서 대충 한마디 했는데 대충 한마디 하면 남편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못 알아듣으면, 근데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남편은 분명히 얘기한 게 확실한데 남편은 언제? 흘려들어요. 왜 흘려듣느냐 하면 나에겐 이렇게만 얘기해도 저 사람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또렷하게 붙잡아 놓고 다시 얘기하지 않으면은 그걸 인풋이 안 돼요. 왜냐면 흘려듣거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자기가 느끼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자기 세상에서 살아요. 철저하게. 그리고 착각으로 하나의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세계가 있어서 하나의 대한민국 있잖아요. 하나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다 같이 산다고 생각하죠. 그런 하나의 대한민국 없어요. 4천만, 5천만 인구의 5천만 가지 대한민국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엄청난 착각이죠. 대한민국은 하나로 이렇게 결정된 세상이야. 실질적인 세상이야. 물질 우주가 딱 정해져 있어. 딱 이렇게 원래 대한민국은 이렇게 있어. 거기에 내가 응용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나면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파악한 대한민국만을 살 뿐이지. 그렇게 분별하기 이전에 명과 상으로서 대상을 판단 분별해서 이건 좋고 저건 틀려, 좋은 것 몇 개를 쏙쏙 뽑아서 이게 내 가치관이야, 이게 내 세계관이야 라고 정하고 거기 안에 함몰되어 사는 그 이전이 진실 아니겠어요? 왜? 그거는 다 다르니까. 100이면 100명 다 다르잖아요. 100이면 100명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됐든 한 명의 정치인이 됐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시대 없을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시대 없을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똑같은 한 사람을, 똑같은 한 국가를. 놀랍죠. 그리고 그게 저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죽으면 내 세계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그대로 남아있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은 죽어요. 그 세상은 내 머릿속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대상을 파악할 때 대상을 이런 식으로 명과 상의 상으로 분별해서 파악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걸 100% 믿고 있어요. 자기 세상에 함몰되어서 갇혀서 아주 비좁은 그 인식이 아주 협착돼 가지고 협소한 우물 속 개구리처럼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잣대를 가지고만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잣대를 절대 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명색을 결코 버리지 않고 살면서 저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마다 남들도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같은 하나의 우주에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 속의 세계인 줄은 모르고. 그래서 이 명과 상을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명과 상에 끌려가면 안 된다. 명과 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백이면 백 다 다르니까, 완전 다르니까, 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진리, 우리는 내가 파악한 세상을 진리라고 믿잖아요. 옳다라고 믿는데 딴 사람은 다른 걸 옳다고 믿잖아요. 그럼 그것도 진실이 아니고 이것도 진실이 아니죠. 그럼 진짜 진실은 뭘까요? 뭐 저 서양에 있는 개똥이가 믿는 진실만이 진짜 진실일까요? 제가 믿는 생각은 진실이고 여러분이 믿는 건 진실이 아닌 걸까요? 제가 스님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믿음은 전부 다 명이고 상일 뿐이에요. 조금 더 고상할 수 있고 좀 더 저열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명이고 상일 뿐이에요. 사실은 거기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교수님이라도 의견이 달라요.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가시면 큰 병일수록 꼭 두 군데 세 군데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나 그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저 아는 분이 이렇게 뭐 보내주셔가지고 그 유튜브 뭐 이렇게 보내주셔서 봤더니만 그분이 막 그 치과 의사신데 막 화를 내면서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분노하나 싶을 정도로 분노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딴 치과에 가가지고 이빨을 뽑아오신 분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한 몇만 원 들여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충분히 되는 진료인데 내 말 안 듣고 딴 치과 가가지고 입을 거덜내가지고 오셨는데 몇백만 원을 들여서 전혀 손 쓸 필요 없는 부분을 그냥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돈 벌려고 한 짓밖에 돈 벌려고 남의 삶을 망쳐놓은 것밖에 안 보인다라고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런 양심 비양심적인 의사가 있다라면서 그분 말로 이런 놈들이 세고 셌다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리면서 이런 놈들이 의사라면서 밥벌어먹고 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이런다 하는 식으로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 말처럼 그거 말고 다른 병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것도 제가 일본에서 나온 어떤 책을 읽었을 때는 그런 것도 봤어요. 병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병 치유하는 약이 혹은 치유하는 과정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살 예방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는 분한테 가서 전문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분이 거품을 물면서 지금도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처방받는 항우울제가 사람을 더 죽인다. 우울증으로 죽는 것보다 항우울제 먹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도 지금 그게 서양에서 유럽에서 엄청난 막 논문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편 이상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처방을.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처방하고 있다. 자기가 아무리 신문에도 내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건 뭐 충격적인 얘기예요. 근데 또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의사가 저 의사는 나쁜 놈이라서 또 의사는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자신의 관념에 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이럴 수도 있죠. 같은 의사인데 이 사람이 보는 이 병을 보는 관점과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엔 심각해서 전체적으로 손을 받고 이 사람 보기엔 심각하지 않아서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옛날에는 옳다고 생각한 게 지금은 틀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반대인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틀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게 원래가 그래요. 그런 명과 상으로 어떤 인식할 수, 안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허망한 착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라고 느끼는 건 분별의식이거든요.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낸 그 분야에서 전문가야라고 아는 사람은 의식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식의 증장, 의식이, 분별심이 증장. 워낙 많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오류의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 망상이 많은 건 그만큼 더 괴로운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요, 그 이전, 명과 상으로 분별하기 이전, 그게 진실 아니겠어요? 판단이 거짓이면, 판단, 분별, 명상은 거짓이면 판단하기 이전은 진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다들 그래요. 판단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분별만 해왔으니까 분별 이전짜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간단하게 어디에 있어요? 갓난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갓난 애기들. 갓난 애기들은 명상이 없어요. 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도둑이 들어와도 그냥 생글생글 웃어요. 칼로 찌르기 전까지는. 놀아주는 줄 알겠죠. 이 칼인지 몰라요. 이걸 날 죽이는 건지 몰라요. 명이 없고 상이 없고. 이 칼이라는 이름도 모르고 명, 이건 나쁜 거야라는 상 이미지가 없어요.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요. 더럽고 깨끗하다는 상 모양이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는 본래 그랬었죠. 본래 명과 상이 없었죠. 아는 게 없었죠. 애들은 아는 게 없잖아요. 분별의식에 오염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그랬었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고 알면서 이 분별을 써먹으면서 분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린아이들과 다른 것이죠. 분별을 쓰면서도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다. 분별이 무엇인지 진실을 알면서 이제 분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분별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명과상에 끌려가지 않은 채 명과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명과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명과상을 빼면 보세요. 법은, 선은, 참선은 뭐가 참선이냐?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하는데 명과상 이전짜리 그게 바로 불교 핵심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분별로 보잖아요. 분별로 보고 분별의식으로 보잖아요. 명색을 보잖아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은 뭐냐 하면, 팔정도의 정견은 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판단하지 않고 보는, 명과 색을 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정견이에요. 선에서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것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마른 똥막대기 하면 우리는 똥막대기가 말라비틀었나 보지?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명과 상을 따라가잖아요. 명과 상을 따라가면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가 아니죠. 마른 똥막대기 모양이 그려지죠. 근데 마른 똥막대기, 여기서 명과 상을 빼고 마른 똥막대기, 이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모양과 상을 빼면, 정견하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바로 직진심이에요. 여기서 명과 상을 빼면, 해석하자고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 이전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이걸 들으면 이게 바로 직진심, 곧장 그 마음을 보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견이다. 이게 바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반이고 해탈이고. 이 선어록을 읽으면 이해되는 어록이 있고 이해 안 되는 어록들이 많아요. 그리고 논리, 완전 논리 파괴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이 선어록을 강의하시려고 할 때 되게 당황을 하세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책들도 보면 선어록을 어떻게든 막 머리로 짜맞춰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막 그럴싸하게 해석해놓은 선어록 해설책들이 많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의 관점을, 안목이 있게 되면 말이 말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똥막대기가 됐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국어사전, 이렇게 큰 국어사전 첫 번째 장에 있는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끝에 장에 있는 끝 번째 글자까지 전부 다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 많은 똥막대기만 부처겠어요? 마삼금만 부처겠습니까? 선오록에 나오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선오록에서 어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뭐 강산이 무리로 간다고 하든, 하늘이 무리로 간다고 하든, 아니면 이제 큰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선오록 같은 거 워낙 공부를 많이 보셨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헷갈리다 보면은 이 오록과 저 오록에 나오는 얘기들을 헷갈려서 이렇게 막 섞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말을 좀 잘못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면 신도님들이 이제 스님 그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긴데요? 이렇게 지적을 해요.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선오록에 나오는 그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을 속는지 안 속는지를 보는 겁니다. 말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를, 속는지 안 속는지를 보는 거예요. 말의 내용에 끌려가지 않으면 모든 말이 선의 언어가 됩니다. 선의 언어는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개똥이 하면 개똥이를 쫓아가면 안 돼요. 아, 왜 스님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이름 놔두고 철수영 이런 거 하지 왜 개똥이라고 했나 라고 이렇게 개념을 따라가면 안 된다. 개똥이가 부처고 소똥이가 부처고 금강경 이것만 부처가 아니고 똥 묻은 휴지가 부처란 말이죠. 쓰레기가 부처고 모든 게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왜? 명과 상을 따라가지 않고 언어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 언어의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언어가 모든 언어가 나오는 그것이 부처거든요. 만트라를 외우잖아요. 만트라 이게 부처고 외우잖아요. 이게 부처예요. 그냥 옴마니 밤메홈 이게 부처예요. 근데 보세요, 마른 똥막대기 이건. 마른 똥막대기라는 개념을 쫓아가기 쉽잖아요. 마른 똥막대기 이미지가 바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진언, 다라니, 만트라는 한 단계 분별이 적어지죠. 적어요. 왜? 똥막대기 이러면 똥막대기가 그림 그려지는데 옴마니 밤메옴 안 그려져. 그려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언, 다라니, 만트라는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옴 이게 진리니까. 옴 여기에, 옴 여기는 아까 여기 말했죠? 이 불지경론에서 다란이는 한 문자에 일체의 문자를 지니는 것이고 한 가지 뜻에 일체의 뜻을 담았다. 무량한 모든 공덕을 모아 간직하는 것이기에 무진장이라고 이름한다. 즉 옴 이게 전부입니다. 옴마니 밤메옴 이게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법계 전체의 법을 그대로 100%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신무장구 대다라니 까지 갈 것도 없이 신 여기서 모든 법이 총체적으로 다 지니고 있는 거예요. 나모라 여기에서 나모라 다나다라야야 여기에서 진리가 그냥 100%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언 다라니 수행을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명과 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진언 다란이 수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냐 바로 기제 세바라야 머지사다와야 하면서 이제 계속 하잖아요. 다란이 기도를 계속하고 뭐 옴마니 밤메옴을 하든지 뭐 광명진언을 하든지 이거를 할 때 다 같이 이제 막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데 가만 문득 회광반조해서 돌이켜서 내가 늘 이 나무라 다나다라 막 외우다가 외우는 소리를 따라가고 이러다가 문득 돌이켜서 이 나오는 자리, 이 소리가 나오는 자리, 이 소리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이 소리가 크냐 작으냐 따라가지 않고 어떤 뜻이냐 따라가지 않고 소리 자체가 나오는 그 당처를 돌이키면, 그 자리를 돌이키면 나무라 다나다라 하면서 이 말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계속 술술술술 새어나와요. 나모라 다음에 내가 다나다라를 해야지라고 의도하지 않나도 저절로 나와요. 그냥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이런 말도 좀 구질구질한 말이지만 주력을 염송하면서 나무라다나 따라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이 독송을 누가 하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 이 소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어디냐? 그 당처가 어디냐? 누가 지금 독송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화도 아닌 화도로서 어떤 이 주력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란이를 외더라도 그 내용을 따라가고 나 그걸 통해서 막 기도하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낮은 방편으로는 아 이걸 통해서 내가 당장 뭐 이게 사실은 이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세간적인 구호의 의미 이제 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진언 다란이 수행 관련된 책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첫 번째 두 가지 수행의 의미가 있다. 방편으로 현실이 힘든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의미로서 방편의 의미로서 세간적 구호의 의미로 삶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란이를 해도 좋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로서 출세간적인 성불의 의미로서 무명을 벗어나 정각의 세계를 직접 가리키는 의미로서 다란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편으로 쓰실 때는 어차피 뭐 방편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보니까 방편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 다란이를 막 독송함으로써 이 주술적인 의미 같은 것도 왜 있겠어요? 이 세간은 쉽게 말해 꿈의 세계는 꿈은 마음껏 바꿀 수 있죠. 어찌 보면 마음 내는 대로 바꿀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걸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대로 그쪽으로 또 운행되어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내면 되는 것이죠. 현상 세계에서는. 즉, 근원적인 목표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진언의 의미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기왕 꿈을 꿀 거면 좋은 꿈을 꾸자. 어차피 내가 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바에는 꿈속에서 내가 빨리 꿈을 깨야 되는데, 수행을 통해 꿈을 깨야 되는데, 깨지 못한 바에는 꿈속에서 맨날 가난에 허덕이고 병에 허덕여서 내가 깨어날 발심조차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래도 건강하고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고 삶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 건 좋죠. 어차피 꿈속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꿈속에서 좋은 꿈의 스토리로 바꾸는 그러기 위한 노력으로서는 어느 정도 노력해도 되죠. 그런데 그 또한 확실한 것은 노력은 할 뿐, 나는 내 삶을 이렇게 바꿀 거야, 저렇게 바꿀 거야, 노력은 해도 좋은데 주력하면 100% 바뀌어. 이거는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100% 바뀔 수 없어요. 자기 업이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해. 그래서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더 집착이 크면 클수록 동시에 집착한 게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마음에서 돼야지 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커지니까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커져서 이루어지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복적으로 뭔가를 원하려면 순수하게 그냥 나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어 하고 노력은 한다. 그러나 결과는 내맡긴다. 부처님께 완전히 맡긴다.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나는 최대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어. 그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첫 번째 수행으로서 세간적인 구호의 의미로서 삶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주력 수행을 해도 좋다. 방편으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면 7일 기도, 뭐 3, 7일 길어도 또 3, 7일 기도 아니면 3일 기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서 하는 게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는 방편이니까. 그래서 일상에서는 다란이나 주력이나 원만히 밤매움이나 이런 걸 하시기 위해서는 두 번째 출세간적인 성불의 의미로서 원만히 밤매움 이게 바로 부처를 드러낸 거니까 이게 바로 직진심이에요. 마른 똥막대기, 마삼근, 호떡, 뜰앞에 잣나무,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것만 화두가 아니고 이것만 직진심이 아니고 원만히 밤매움이 직진심이잖아요. 오음이 직진심이잖아요.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가 직진심이잖아요. 곧장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들을 때뜻 따라가지 않고
명과 상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력을 자꾸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뜻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명과 상으로서 그것을 알려는 마음으로 따라가지 않았을 때 명색을 빼고 봤을 때 우리는 엄마니 반모염에서 곧장 열애를 확인합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만약에 상이 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 곧장 열애를 본다. 엄마니 반매움을 엄마니 반매움일 뿐이지 엄마니 반매움은 어떤 밀교의 주문인가 봐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미묘진연이래 그걸 하면 뭔가 효력이 있대 신묘한 힘이 있대 이걸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 다 이미지고 상이잖아 명이고 색이잖아요 그거 다 빼고 그냥 엄마니 반매움 아무 의미 개입시키지 않고 이거 하면 좋다 나쁘다 다 빼고 그냥 옴 그냥 엄마니 반매움 이게 바로 직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출세간적인 어떤 성불의 수행의 의미로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이제 주력 수행을 우리 이제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라니 이제 우리 기도 3일 월초에 할 때 첫째 날은 다라니 기도하고 옛날 하듯이 둘째 날은 뭐 명상법회도 하고 셋째 날 참선법회라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결국에는 그냥 늘 같은 걸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주력과 다라니를 설명하는 거라서 제가 어제 다라니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다라니 실습은 안 하고 이렇게 설법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